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의 인구 감소에 대해 약간 놀리는 듯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가 있은 이후로 한국의 인구 감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시민권 가치가 크게 올라가면서 한국이 북방 퉁구스의 민족을 아우르는 인구 1억이 넘는 강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토전략TV를 지금 바로 구독하시면 오늘 하루 큰 복이 찾아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민권으로 한국 시민권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민권으로 거론되는 나라 중에는 4위 싱가포르 여권, 3위 스위스 여권, 2위 노르웨이 여권, 1위 한국일 정도로 한국의 시민권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세계 1위의 시민권으로 손꼽히는 이유는 합리적인 복지제도, 밤늦게 돌아다녀도 안전한 치안환경, 아시아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등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시민권 수요가 높은 국가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출산율 감소로 국가소멸 위기론까지 나오는 가운데 한국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 가능성이 거론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살펴봅니다. 첫 번째, 몽골과의 신겐조약 체결. 몽골인들은 인종학적으로 한국인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일부 역사학계에서는 몽골인들을 부역에 통해 같은 민족으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인지 한국과 몽골, 양국 국민들은 매우 우호감정이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영국과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인접 유사민족 계통 간 우호감정이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영국은 앵글로색슨족이지만 덴마크, 노르웨이인들은 바이킹족으로 결국 색슨족이라는 친척 계통의 민족으로 통하는데 몽골과 한국 역시 유사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몽골의 고려 침략 사건을 내전의 성격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일찍이 이러한 친숙한 유럽 국가들끼리 신겐 조약이라 하여 국경의 이통행을 자유롭게 하고 심지어는 사업과 거주, 취업이 자유롭게 하는 조약을 일찍이 체결하였는데 한국과 몽골이 이러한 신겐 조약을 모델로 한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현재 몽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어 몽골 현지에 여행을 가면 한국어만 사용해도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한국과 몽골 간의 신겐 조약 협정을 모델로 한 비자 프로그램이 활성화된다면 양국 간의 우호협력 등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현재 몽골은 중국의 경제 흑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현재 중국은 몽골을 자국의 영토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몽골 국민들을 비자가 없어도 방문이나 취업 등이 용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아 몽골의 엘리트 청년층들이 중국으로의 유출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현재 몽골 내 반중 감정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몽골에서는 한국을 솔롱고스, 즉 무지개의 나라라고 하여 별도의 좋은 의미의 이름이 붙여진 상황으로 몽골에서는 한국을 어머니의 나라, 혹은 가족이 나라, 매우 친척과 같은 나라로 여기고 한국을 매우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몽골과 한국의 경제적 격차나 사회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여러 부분에서 간혹 갈등의 사건이 발생하곤 하지만 몽골과 한국은 아시아에서는 가장 친한 민족 중 하나이며 장기적으로 함께 우방관계를 가져야 할 나라로 분류되는 가운데 유럽의 신겐 조약을 모델로 한 비자 제도가 마련된다면 양국 우호 감정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두 번째, 중국 내 북한 이탈 주민의 난민지위 인정. 유엔에 가입된 국가라면 국제법상 인정되는 난민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국제법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국제 난민지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북한 이탈 주민의 난민지위가 인정된다면 한국으로 유입되는 탈북자 인구가 폭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 인구 2,500만 명 중에 상당수가 중국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소위 돈주라고 하는 계층, 장마당에서 성장한 자본가, 중산층 계층의 가족 중 일부는 이미 중국으로 넘어가 사업을 한다거나 물건을 떼어온다거나 하는 일들이 잦은 상황이고 여차하면 중국으로 탈출할 수 있는 계층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심지어는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이 브로커를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을 해오는 송금망까지 갖춰져 있을 정도인 상황으로 북중 접경지대를 통한 북한 주민들의 이통행이 점점 활발해지는 추세입니다. 2020년 코바이러스 확산을 계기로 북한 당국이 국경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북한 경제 대부분이 이들 장마당에 돈주계층들에 의해 돌아가는 상황으로 완전 차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북한 주민들은 중국으로 가지만 한국으로 넘어올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번 남한으로 가고자 하는 의도가 들통나면 즉결 처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누군가와 이러한 남한으로의 탈북을 이야기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과 다름없어 중국으로 이탈한 주민들 상당수는 남한으로의 탈출을 상상을 못합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말조차 몰라 아예 외국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 편인데, 최근 한국 드라마의 확산, 그리고 심지어는 탈북자들의 유튜브 채널이 그대로 USB나 마이크로칩에 내리적재되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탈북에 대한 정보가 확산될수록 한국으로 넘어오는 북한 주민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상황이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이러한 탈북자 인구에 대해서 3만 명이라고 발표하고 있으나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한국으로 탈출해와 성공적으로 넘어오는 탈북자들 중 상당수는 엘리트 계층, 장마당에서 성공한 돈주 계층 등 중산층이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넘어온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국가적 자산에 매우 도움이 되는 이들이 많이 넘어오는 추세이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익스트림한 경험과 도전을 극복해낸 사람들로서 많은 수의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매우 성실하게 일을 하고 성공적인 사업가로 정착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해 우리나라에 매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탈북자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타깝게도 코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이러한 탈북자의 숫자와 브로커들의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북한의 경기가 매우 좋지 못해 이러한 추세는 곧 풀릴 것으로 여겨집니다. 안타까운 점은 현재 중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을 난민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북송을 해버린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북한 주민 상당수가 인간이하의 형벌을 당한다거나 처형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한국이 중국 정부를 압박하여 헌법상 우리 국민인 탈북자들,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국제법상의 난민지위 인정을 할 수 있게 하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 특히 미국 등 선진국들의 정치적 로비 등이 활발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만약 중국 내에서의 탈북자들에 대한 국제적 난민지위가 인정된다면, 매년 한국으로 탈출하는 탈북자 혹은 중국에 정착하는 탈북자의 숫자는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 번째, 만주족의 한민족 편입. 최근 역사학계에서는 만주족의 역사를 한민족의 역사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바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만주족 역사의 한민족 역사 편입은 동북공정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중국의 민족 중에 가장 연예인과 문화인 비율이 높은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만주족인데요. 수백여 년 중국의 지배계급의 영향으로 고급 교육을 많이 받은 이유로 해석됩니다. 중국에는 현재 천만여 명의 만주족이 있습니다. 과거 금나라 여진족이 바로 만주족인 상황인데, 현재 중국의 메인스트림을 이루는 한족과 어느 정도 갈등이 있습니다. 바로 한족을 오랜 세월 지배한 금나라, 청나라 등 북방위 민족이 바로 만주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1천만 명에 불과하는데 거의 100배 이상의 한족을 다스렸던 것은 매우 치욕적인 역사이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놀랍게도 인구가 천만 명에 불과한데도 만주족에서는 세계적인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됩니다.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피아노 스타 랑랑이 있습니다. 도이치 그라모폰 레이블을 가장 많이 녹음한 중국인 가운데 랑랑은 손에 꼽는 아티스트로 여겨집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클래식 음반을 팔아치우는 인물로 여겨지면서 세계적 음반 회사는 그와 꼭 협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만주족 소수민족이지만 최근 사실상 한국인처럼 되면서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 피아니스트 진아 앨리스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한국식 동료들과 한국어로 말을 할 정도로 완전 한국 가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 한국의 클래식 매니아들로부터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치 마이클 잭슨이 한국인이 된 것과 같은 일처럼 여겨지는 것인데요. 랑랑의 성씨는 류호록씨로, 청나라 황실로부터 하사받은 귀족성씨인 상황입니다. 이외에 만주족 황실성씨인 아이신지로, 애신강나씨는 최근 성씨를 한국식으로 김씨로 바꾼 상황입니다. 신라식 성씨를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놀랍게도 만주족이 한국민족의 한 계파로 볼 수 있다는 역사학계의 학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주족이 세운 금나라, 청나라 모두 신라계파의 후예들로 이뤄진 집단이 건설한 나라로 사실상 만주족과 한국인은 하나의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일제강점기 당시 만주국 설립이 이뤄졌을 때 만주의 역사와 조선의 역사는 하나의 역사다라는 만선사관이 존재했고, 실제 많은 조선인 엘리트들이 만주국의 건국에 핵심 역할을 하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2차 세계대전 패전과 동시에 만주국은 러시아에 의해 패망했고, 최근에서는 동북삼성지방에서 한국인들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하자 중국 당국에서 만주족과 한국의 연대, 우호감정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에 거주 중인 만주족은 향후 한국이 수복해야 할 고토 중 남만주 일대 옛날 간도 땅에 위치한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도를 기준으로 만주족 현황조사를 한 결과 북중 접경지대 베이징 근교의 밀도가 높게 만주족들이 살고 있어 향후 남만주 일대의 고토 수복에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민족의 흡수동화되어야 할 민족으로 여겨집니다. 실제 여진족은 2000년대 초까지 북한 지역의 여진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에서 여진족의 이름을 없애고 한국식 성씨와 이름을 부여한 이후로 한반도에서는 완전히 여진족은 한민족의 완전한 흡수동화가 이뤄졌는데, 만약 천만 명이 넘는 만주족이 한민족의 흡수동화된다면 한국의 경제적 가치는 매우 커질 뿐 아니라 향후 한국의 흡수동화될 가능성이 높은 남만주 일대 지역에서의 패권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지금부터 부분적으로 만주족에 대한 비자 간소화 프로그램 혹은 우대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민족 동화 프로그램을 일찍이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과거부터 한민족은 북방이 민족의 침탈을 가장 많이 당했습니다. 근대기에 일본 침략기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중국인, 몽골계, 여진, 금나라 등 주요 북방이 민족들로부터 침탈을 받았습니다. 반면 고구려나 발해와 같은 나라들은 이러한 북방민족을 우리 민족으로 잘 포섭하여 훌륭한 인재를 잘 등용해 동북아시아 최강 국가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 있던 국가가 이러한 북방민족을 등한시하고 배척하고 오히려 소중화주의에 입각하여 명나라, 당나라 등 한족과 손을 잡았을 때에는 우리 민족의 국력이 비교적 약화될 뿐 아니라 국력이 약해지다 보니 외, 즉 일본의 침탈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8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한국에 온 유럽인들은 과거 병자호란과 같은 북방민족의 조선 침공에 대해서 내전으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같은 친척민족에게 조선이 침공을 당해 조선이 개화에 등한시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서양인들도 한국인들과 북방 퉁고스계 민족을 하나의 민족으로 보고 있던 것입니다. 실제 인류학적으로 한국인, 만주인은 가장 비슷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몽골까지도 인류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민족으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지금 한국은 고구려, 발해와 같이 포용적인 마인드로 현재 한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상들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철저하게 외면당해 인간으로 당해야 할 최악의 수모를 겪는 중국 내 북한 이탈 주민들의 국제법상 난민 지위 인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중국 외교의 최우선 과제가 될 수 있도록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며, 국제 엘리트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